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
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
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
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
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
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
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
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
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
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
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
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
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.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.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.